오세요. 어서오세요. 이게 무슨 냄새야? 분위기 꾸리하다. 나가자, 나가자. 아니, 쏘세요. 아니, 밖에 나가서 손님을 가게로 인도해도 모자랄 판에 이 작가야에서 인도 분위기를 내고 있으면 손님들이 들어오겠어요? 안 들어오겠어요? 이러다 가게 망해가지고 다 같이 인도로 나앉게 생겼다고요. 아, 참. 인도. 작았어, 괜찮아. 혁재 씨, 음악 꺼. 예, 그렇게 할게. 뭐야, 음악 왜 꺼? 오빠 언제까지 이럴 거야? 장사 안 해? 돈 안 벌 거야? 돈 벌어서 뭐 하게? 뭐 하긴. 우리 집도 사고, 어? 우리 차도 사고. 그래서 결론이 뭐야, 규? 아무리 좋은 집 좋은 차를 사도 죽으면 어차피 다 흙으로 돌아갈 인생. 그런 게 무슨 소용이야. 아, 보세요. 보셨어요? 어, 왔어? 어, 남았을 때. 남았을 때. 또 인도병 도진 거야? 오빠,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. 나랑 어디 좀 가자. 어딜? 아, 내가 아는 명품 구매 대행 사이트. 아, 오늘 촬영하는 날인데 그 모델색 그 모델이 펑크를 내는 바람에 오빠가 모델 좀 해줄래? 명품 구매 대행 사이트? 뭐 너 그런 것도 아니야? 그러게요. 오늘 처음 알았네요. 도대체 뭘로 그렇게 돈을 버셨는지 궁금했었는데. 야, 내가 하는 여러 가지 비즈니스 중에 하나야. 암튼 오빠가 대신 모델 좀 해주라. 오빠가 그 딴 건 몰라도 스트빨은 죽이잖아. 됐다. 모델 필요하면 동현이 데려가든가. 아, 그럴까요? 제가 모델 좀 해드릴까요? 그렇지 않아도 잘 나가는 동현을 더 이상 누나들에게 노출시키고 싶지 않은 나영. 아우, 안 돼, 동현이. 그 내가 수입하는 명품들은 다 그 30대를 타깃으로 하는 거라고 다. 오빠가 딱이야. 내가 이번 주 수익 배당금에서 까줄게. 해, 응? 너 진짜지? 어? 오빠 가서 모델 좀 해라, 어? 아, 사진 몇 장 찍는 게 뭐 힘들다고. 빨리 갔다 와. 어? 아니, 빨리 갔다 와. 아니, 볼트에 따라 움직이는 내 자신이 싫다, 규. 아니, 뭔 헛소리야. 빨리 가자, 그래. 빨리. 아이고, 가자.